네, 응용독해 또는 영작을 위한 독해 네 번째죠. 오늘은 짧은 걸 짧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You will find 여기서부터죠. You will also find certain phrases that occur very frequently 그랬어요. 여기에서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also의 위치죠, 그렇죠? 보통 이제 부사의 위치, 보통 수식어죠. 부사는 형용사도 그렇고, 물론 형용사는 보호가 되면은 이제 서술적인 용법으로 보호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자, 수식어의 위치의 원칙은 그 수식을 하려는 단어의 근처에 있으면 됩니다. 앞에 일 수도 있고 뒤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also 같은 부사의 위치는요. 빈도부사라고 있는데, 이렇게 always라든지 usually, often 이런 sometimes는 조금 그것도 빈도부사이긴 한데요. 위치가 좀더 많이, 물론 다 위치는 바꿀 수 있어요. 원칙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sometimes 같은 경우는 참 여기저기 많이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빈도부사의 위치의 원칙을 잘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냥 말로만 끝내드릴게요. 오늘 강의는 그냥 빈도부사의 위치는 일반 동사 다음, 그쵸? I'm sorry. 일반 동사 앞, 그쵸? 그 다음에 조동사와 본동사 사이. 그러니까 본동사가 보통 일반 동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동사, 본동사 사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일반 동사 앞 그대로와 마찬가지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비동사의 뒤가 됩니다. 다시 세 가지를 알아두시면 돼요. 세 가지 포지션. 일반 동사 앞, 조동사 본동사 사이. 그래서 뭐 조본 사이 옛날에 그렇게 외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동사 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you will also find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조동사와 동사 사이, will find 사이에. So you will also find certain phrases. 그 다음에 대절 관계대명사절이 왔죠. That occur very frequently 그랬어요. occur라는 거에 accent 위치가요 뒤에 있습니다. occur 그랬을 때이 r이 단자음이라고 됩니다.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이 됩니다. 그래서 ed 과거형을 쓸 때나 ing를 붙일 때이 r을 하나를 더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occurred 이렇게 occurred 이 er ed가 붙을 때 r을 하나 더 붙이고 ing occurring 그럴 때도 r을 하나 더 붙이고 ing를 붙이죠. 마찬가지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offer가 있죠. 뭘 제공하다. offer. 그럴 때는 o의 액센트 앞에 액센트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r이 단자음이 아니고 occur. 그래서 cur가 좀 길어요. 그래서 이제 단자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그냥 r을 중첩 안 하죠. 그냥 ed가 붙죠. 하나 이제 스펠링 규칙 중에 하나인데요.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that occur very frequently 그랬는데요. 예, 요거는 좀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해석을 해보면 어떤 구문, phrases, 어떤 구문들을 아주 자주 발생하는,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떤 구문들을 찾게 될 거다, 발견하게 될 거다. 또한 역시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이 창세기에는 우리가 흔히 잘 쓰는 그런 것들이 아주 자주 자주 그러니까 아주 즐겨 쓰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보입니다, 나타납니다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이 대절 속에 occur라는 동사를 생각해낼 수 있었을까요? 한국 사람들이면은 거의 이 동사를 쓸줄 모릅니다. 이런 경우에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자, 항상 reading for writing이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한국 사람 사고 기준으로는 생각해내기 힘든 occur 같은 이런 동사들은 이런 표현법은 외우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so that occur very frequently. 그 다음에 이 대절도요. 그냥 대절 다 없애고 그냥 you will also find certain phrases very frequently 그렇게 해도 돼요. 다시 말해서 그냥 부사로만 끝내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문이 되겠죠. 즉 관계대명사절 대절이 아예 필요가 없는 그냥 부사구 very frequently 그냥 하나 집어넣어도 되는 거였습니다. 틀린 말이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말이거든요. 그렇죠? 예, 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런 것도 하나의 문장 전환의 요소죠. 그죠? 요령이죠. 단문이었다가 복문을 바꾸는데 부사 부분을 대절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어커 같은 단어를 써가지고. 예. 자, 그다음에 for instance 예를 들어 for example 같은 거죠. These are the generations of
자, 이거는 그냥 quotation mark이니까 이 표현이 그게 이제 그게 주어가 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동사는 is로 받은 겁니다. Is an important expression used frequently because the book of Genesis gives the families all the history 그랬어요. 여기서도 또한 가지 이 give라는 동사 여러분들이 쓸것 같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쓸것 같습니까?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그래도 이 정도는 쓰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렇게 쓰이는 원래 기부라는 건뭐 물건을 주고 돈을 주고 선물을 주고 뭐 그런 거에 기부지. 여기에서는 이 창세기가 이렇게 이 초기 역사에 우리 인류 초기 역사에 가계도, 계보, 가계보, families 때는 계보, 족보 이런 거를 줬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나타냈다, 보여줬다, 표현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부라는 동사도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these are the generations of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사람들이 뭐 어떤 세대다 그렇죠?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이 초기 역사에 인류 초기 역사에 그다음 어떤 가계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럴 때 give라는 동사를 쓸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that is important to us 이게 중요하답니다. 왜? Because we are members of the human family 우리가 인간 그 가족, 인간 계복, 즉 인류의 구성원이죠. 그런데 that begins here. 예, 성경 기독교인들은 인류의 역사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 신화를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당연히 어떤 진화론의 그런 게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여기 성경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죠. 그렇죠? 창세기에서. 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좀 문제를, 이 사람이 이 that을 대신 뭘 받은 것 같습니까? 항상 대명사는 그것이 무엇을 받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원칙이 뭐냐면요. 대명사의 원칙은 가까운 것을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명사는 또 수의 일치를 조심해야 돼요. 대시 단수란 말이에요. 복수였다면 those나 these. 가 됐겠죠. 그렇죠? 물론 these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that 대신에 안 쓰죠. 그렇죠? this에 these죠. 그래서 어쨌든 that이기 때문에 우선 those를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 that이라는 건 단수야. 그럼 앞에 단수 명사들을 찾아봐요. 그럼 history가 단수 명사, families는 복수죠. genesis, book of genesis 단수죠. 그다음에 그 앞에 expression 단수죠. 그다음에 뭐 있을 만한 거는 이제 these are the expression 그 quotation mark 안에 있는 거. 그것도 이제 is니까 is로 받았으니까 단수 취급했구나라고 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받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느낌을 보니까 여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단수 명사를 받은 것 같진 않고요. 앞에 그냥 내용을 지금 그렇게 된 내용. 예, 지금 다시 말해서 창세기에 이런 가계도가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더 읽고 요 패러그래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You'll also find certain phrases that occur very frequently. For instance, these are the generations of is an important expression used frequently because the book of Genesis gives the families of all the history that is important to us because we are members of the human family that begins here.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